2005년 3월 10일 인디애나주 미시간 시티의 인디애나 주립교도소에서 사형이 이루어졌습니다. 1982년 10월 21일 사형 선고가 내려진 도널드 레이 월리스 주니어로 그는 일가족을 살해한 남자였습니다. 1980년 1월 14일 인디애나주 토마스 스나이더 경찰관은 랄프 핸드릭스가 살고 있는 에번스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토마스 경찰은 혹시 강도나 뭐 목격한 게 있는지 주변 집들을 돌며 질문을 하기로 합니다. 핸드릭스의 옆집인 길리건 가족의 집으로 이동했죠. 토마스 경찰은 집 앞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나 싶어서 길리건 가족의 집을 돌아 확인을 하는데 뒷문 창문이 테이프가 붙여 깨진 것을 발견합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토마스 경관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집 내부를 확인하며 갔다 거실에서 패트릭 길리건과 테레사 길리건, 그들의 자녀 리사 린 길리건, 그레고리 패트릭 길리건이 사망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테레사는 손이 뒤로 묶여 있었고 아이들은 서로 묶여 있었습니다. 검시간의 확인 결과 4명 모두 사망 원인이 총상으로 인한 뇌손상이라고 확인됩니다. 남편 조지 패트릭 길리건과 테레사 린 샘 길리건은 1969년에 결혼을 하고 리사와 그레고리를 낳았습니다. 이 가족은 사랑이 많은 가족으로 부부는 아이들에게 정말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원한을 받을 만한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경찰은 길리건 가족의 집을 수색하며 집 침입 방법이 유죄 판결을 받은 리처드 밀리건과 도널드 레이 월리스 주니어의 범죄 방법과 유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14일 리처드 밀리건의 소유의 파란색 플리머스 자동차가 집 근처에서 목격이 됐죠. 그런데 현재 리처드 길리건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이전에 동일한 차량을 이용해 여러 차례 절도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지만 1월 14일 사건 당일에는 절도 혐의로 감옥에 갇혀있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쫓으며 도널드 월리스를 찾기 시작했고 리처드의 여자친구 데비 더럼을 찾아갑니다. 처음에 데비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걔가 그 정도까지 저지를 애는 아니에요 라며 말이죠. 하지만 현장 사진을 보여주자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녀는 도널드가 1월 14일 밤 차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이 있는 엄마 집에 왔었는데 그게 그를 본 마지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데비의 엄마에게 가서 데비가 말한 사실을 확인했고 도널드가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에 파란 차를 타고 왔다는 것을 전해 듣습니다. 데비의 엄마가 말하기 도널드는 재킷을 어깨에 걸치고 물건들을 가져왔는데 범행에 사용된 총과 여러 개의 총, 여러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이 물건들을 늘어놓더니 도널드는 데비와 데비의 형제들이 물건들과 함께 사진을 찍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자랑할 목적으로 말이죠. 도널드는 성냥을 찾아 어깨에 걸치고 있던 재킷과 몇 가지 물건들을 뒷마당에서 태웠습니다. 이 장면을 이후 셰리 그레이슨 역시 목격했습니다. 어깨까지 오는 머리를 가진 남자가 불 옆에 서 있던 것을 보았죠. 도널드는 나머지 옷을 벗어 데비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청바지에 뭔가 붉은색 물질이 붙어 있었고 이게 뭐냐고 도널드에게 묻자 자기가 살해한 사람들에게 총을 쐈기에 뇌조각일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재킷을 불태웠다는 뒷마당에서 그 잔해들을 회수했고 그 안에서 결혼 반지 세트와 유리 조각들을 찾아냅니다. 이 유리를 조사한 결과 길리건 가족의 깨진 창문과 패턴이 같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데비는 경찰에게 도널드가 사건이 있던 날 입고 있던 청바지와 반지, 장갑을 전달했고 이것을 받은 경찰은 연구소로 보냅니다. 도널드의 혈액형은 O형이었는데 청바지에서 AB형 혈액형을 찾아냈습니다. 테레사와 아이들 중 한 명이 AB형이었습니다. 또 그가 도둑질을 할 때 꼈던 장갑에서 B형의 혈액을 발견하는데 패트릭 길리건의 혈액형이 B형이었습니다. 반지는 테레사의 것으로 판명이 납니다. 경찰은 도널드의 수배령을 내렸고 언론을 통해 그의 얼굴이 공개됩니다. 도널드의 친구에게서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공경에 처해서 차를 타고 떠나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날 밤 내가 너무 욕심을 냈어. 한 집에서 도둑질을 하고 다음 집에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고 남자가 나에게 공격을 가했어. 가족 전체를 묶는데 애들이 울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게 날 너무 괴롭게 했어.
그러며 부모가 없다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게 할 순 없다면서 아이들이 부모가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겪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어른들, 그러니까 부부 패트릭과 테레사를 살해한 이유는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기에 살해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인 15일 신고가 들어옵니다. 지역에서 코치로 일하는 신고자는 개를 산책하고 있는데 누군가 어느 집 다락방으로 몰래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확인을 하기 위해 집을 찾았고 그곳에 사는 노인에게 허락을 받은 뒤 다락으로 다가갔습니다. 총을 장전하는데 이 소리를 듣고 위에서 소리가 났죠. 쏘지 마세요. 제가 내려갈게요. 그리곤 곧 한 남성이 손을 올리고 계단 위에 섰고 경찰이 그에게 누구냐고 묻자 리차드 밀리건이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가 누군지 단박에 알아봤고 도널드는 그렇게 체포됩니다. 1월 14일 그날 길리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월 14일 이날 패트릭은 직장을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계획을 짰죠. 저번 달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날 아이들이 용돈을 좀 받았는데 그걸로 원하는 걸 살 수 있도록 엄마 테레사가 허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은 쇼핑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후 8시경 교회에 있는 집으로 출발합니다. 집에 도착하고 테레사와 아이들이 먼저 집에 들어섰는데 집안에 누군가가 세 사람을 향해 총을 들이밀었습니다. 이 강도가 바로 도널드였죠. 총을 겨누며 그들에게 소리내지 말라 소리쳤습니다. 도널드는 주변에서 찾은 끈으로 테레사와 아이들을 묶은 뒤 아직 들어오지 않은 패트릭을 기다렸습니다. 패트릭이 들어왔고 이번에도 도널드는 그를 총으로 협박했고 패트릭은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도널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다 주겠다. 이런 대화를 시도했을 테죠. 도널드는 넘어가지 않고 패트릭을 바닥에 눕게 한 뒤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습니다. 그러곤 물건을 다시 훔치기 시작했죠. 도널드는 가족에게 나는 누구도 해치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물건을 훔치는 사이 패트릭은 묶인 손을 풀기 시작했고 그 뒤에 도널드에게 덤벼들었지만 그의 공격은 성공하지 못하고 도널드가 쏜 총에 맞고 쓰러집니다. 아직 패트릭은 살아있었고 도널드는 그가 다시 덤벼드는 것을 막기 위해 패트릭을 완전히 끝내기로 했고 아령을 집어들어 머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이때 테레사는 아이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려 했지만 도널드는 목격자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총을 들어 테레사와 리사, 그레고리를 쏜 뒤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밤 10시 15분경 이웃의 랄프 핸드릭스가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든 것을 알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며 길리건 가족의 사건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에서 도널드는 급성 편집증 분열증을 앓고 있다며 재판을 진행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나 법원 직원, 감방 동료 등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있다고 말하며 모든 사람을 의심했는데 감방 동료에 따르면 그가 일정 시간에만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보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증언합니다. 그가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선언되기 전까지 2년을 정신병원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4건의 1급 살인과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82년 10월 21일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도널드는 23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고 그 사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준비가 됐다고 선언하며 죽는 부분은 쉽습니다.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지쳤습니다. 길리건 가족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광결인 순간에 그렇게 했다 주장했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도널드는 마지막 식사로 스테이크, 구운 감자, 감자튀김, 치즈스틱, 튀긴 양파, 초콜릿 케이크를 한 조각 먹은 뒤 2005년 3월 10일 인디애나주 미시간 시티의 인디애나 주립교도소에서 약물로 인한 사형으로 처형됩니다. 사형당하기 전 그는 마지막 말로 모두가 이 일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밀었습니다. 그땐 미쳐서 한 일이라 말이죠. 하지만 그 뒤에 훔친 물건으로 사진을 찍고 옷에 태우고 한 것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행동이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심신의 안정을 위해 죽음을 받아들인 도널드는 안정을 되찾았을까요? 아니면 감옥보다 더한 곳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모키누 TV였습니다. .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